이번 곡은 민찬이 형이 단연 독보적이지 않을까. 아, 연호도 제스처 방면에서 좀 너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엄청 바꿔주려고 많이 했어요. 개우 씨는 어떻게 봤어요? 저는 잘 안 가죠. 저는 진짜 비밀 담소 나눌 때 건희 형이랑 저 혼나러 가지 않습니다. 하긴 한 번. 저 혼나러 가지 않아요. 아, 개현이 형? 네, 맞아요. 개현이는 뭐 춤각고는 없고 네. 가끔 또 저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. 개현이 춤 완벽해요. 저 요즘 밝게 살기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. 제 스스로 셀프 프로젝트인데 어제 민찬이가 또 디테일을 계속 틀린 게 있어서 네. 제가 그 아이패드 배경화면에 그 부분을 딱 캡처해서 배경화면에 넣어놨습니다. 아, 오늘 리허설 때 하고 아 뭐 하고서 다시 본방 대체. 아, 내가 성공했어? 오케이. 그 딱. 오늘 또 우리 강민이 집에 왔으니까 멋진 모습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슈챔 파이팅! 강민이도 이따 화이팅! 이렇게 1분 세트도 볼 때마다 DIY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찍고 싶어요. 네. 아, 더. 아, 근데 저희 그 80년대 그 뮤직비디오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어요. 이게 자세히 보면 미장신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80년대를 맞아. 연상할 수 있는 그 수화기도 있고 막. 나 죽인대요, 형. 맞아요? 아, 진짜? 네. 그럼 그 다음 DIY 뮤직비디오 때 넣으면 되겠다. 강민이랑 이제 같이 매주 같이 출근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요. 아, 기분이 좋다. 강민이 혼자만 갈 때는 그래도 기분이 좋았는데. 아, 기분이 좋긴요. 우리도 나와서 열심히 해. 형, 불씨 관리하지 말고 좋았잖아요. 내가 솔직히 말해, 이제는 솔직히 진짜. 일주일에 한 번쯤 쉬는 것도 나쁘지 않죠.